자,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하기입니다. 자, 링지엠. 자, 암흑기사 관련. 자, 정리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 관련해서 되게 많은, 루머들이 되게 많은데, 뭐, 덱스 위즈, 위즈 덱스,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덱스 위즈를 찍었는데, 뭐, 원거리 해피력과, 뭐, 마법방어력, 뭐, 이거 가지고 와서 뭐 할 건데, 아무리 기본 건빵이 된다고 해도 이게 기본적인 이게 타격치가 나야 되는데 공속도 느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러면 뭐 스턴은 어떻게 할 건데 요런 것도 좀 약간 생각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리날모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보면 제가 저번에 힘 민트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힘 민트도 괜찮긴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최종 스탯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힘 위즈 힘으로 갔었는데 위즈 힘 이게 베이스는 항상 뭘로 가냐에 따라서 타격치 자체도 틀리고요. 모든 이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위즈 힘으로 갔고요. 근데 지금 뭐 스탯 초기화하게 되면 위즈 힘으로 가나 힘 위즈로 가나 그냥 거기서 거기야. 스택 준 거는 뭐 그닥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위즈 힘으로 갔습니다. 위즈 힘으로 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마방이 딸리기 때문에 보스탐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결투를 할 때도 좀 약간 힘들기 때문에 힘 위주로 갔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싸움할 때 전투할 때 많이 걱정되시는 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도표를 놓으면서 무슨 검을 썼을 때는 뭐 몇 방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기에 참 뭐하고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요즘에 지금 뭐 캐레 오스업에서 보면 핫하게 BJ분들이 되게 많이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럼 거의 다 보면 헬바인의 비수나 아니면 진 레이피어를 들고 있어요. 일단 데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대인전을 할 때는 작은 대상을 보는데 15에다 힘이 3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럼 공속 자체나 이게 타격감도 상당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 명중 그리고 추가 데미지 추타 추가 데미지는 여기서 만약에 7강까지 하겠죠. 거기다 15에다가 작은 목 데미지 15하면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해주면 33 정도 데미지라고 그냥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단검을 같이 스왑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자 이거는 1.5배 공속이기 때문에 대략 그냥 2배 그냥 계산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7, 8, 18이 나오죠. 2배 하면 36인데 거의 뭐 이게 턴을 넣고 이걸로 때려도 똑같아도 거의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는 돈이 없는데 저런 헬바인의 빗으로 사야 되나 솔직히 헬바인의 빗이 있으면 그냥 헬바인의 빗으로 그냥 똑같이 해도 되는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왑하면서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기사 같은 경우도 스턴 내면서 양손검 하나 구 양손검 그냥 옛날 같은 경우 구 양손검 갖다가 딱 스턴을 놓고 어떻게 단검을 해서 막 쑤셔서 우리 와서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 그리고 아니면 이게 뭐 양손검으로 딱 그 스턴을 놓고 뭐 악검으로 막 해갖고 딱 턱 그거 되면 다시 스턴 딱 넣어버려서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그냥 기사랑 좀 약간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은 뭐 예 그냥 한손검은 그냥 양손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랑 비유했을 때 그냥 양손검이라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스턴을 넣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검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손검은 수정 단검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왑을 해서 두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마족검이고요. 여기다가 메일에다가 여기다가 그 수정 단검 넣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턴 넣고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누르기도 편하고요. 정말 전투할 때 효율적입니다. 일단 전투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 내리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왑하면 돼요. 스왑하고 스턴 넣고 굳이 이거는 거의 잘 안 쓰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안 쓰는데
그때는 이거 쓸 때는 거의 그거여야 돼. 무게 게이지 상태가 가볍고 마나 물약을 빨고 요런 상태였을 때 요거를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 쓰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장비 세팅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무과금 유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7마투 7마투 그리고 요거는 한 7 빛나는 완력티, 이거는 7마법망토, 그리고 이거는 7수정갑옷, 그리고 이 방패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7완력부츠나 7강부 요정도 들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7강철각반, 이거는 7돌장 요정도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룸티스 푸른빛 한 5짜리 두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검기보다는 불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잘 떠갖고 쓴 거예요. 클릭했는데 뜨더라고. 운 좋게 불기는 날라갔는데 이게 떠갖고 그냥 여기 장착하고 있는 거고, 저는 불기 추천합니다. 불기 한 5짜리, 양쪽으로 5짜리 차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스냅퍼의 방어반지 5짜리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악세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지? 그만 좀 보여줘. 제가 장비. 자, 이거는 스냅퍼의 용사의 반지 한짝 차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차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반지 아셨죠? 방어 반지 하나랑 저거 스냅 반지 하나, 5짜리 하나씩 차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전투를 했을 때, 싸움했을 때 어느 정도 타격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스탯은 얘기해 드렸고요. 호칭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방패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방패 보시면 이 반역자의 방패가 있는데, 반역자의 방패가 진짜 최고 효율적인 방패죠. 데미지 리더기와 홀드를 내성 10% 이게 확률 데미지 리더기 플러스 50 피격시 일정 확률로 적용이 된다는데, 요게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요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거 못 갖고 있겠다 생각하면 이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에 보시면 쿠구칸의 방패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데미지 리더 홀드 5, 좀 약간 그거보단 조금 약간 떨어지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쓰시는 게, 7짜리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이템 6개지기 때문에 7까지는 무난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요것도 솔직히 현질해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뭘 들고 있으면 될까요? 무방 하나 들고 있어도 나쁘지 않고. 자, 무방 오케이 무방. 자, 무방 7까지 들고 있으면 10방 정도 되죠. 무방이나 아니면 요방 들고 있어도 되고요. 요방 아니면 강철각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거 해서 들고 다녀도 됩니다. 예전에는 해골 셋이라고 해서 해골 셋으로 이렇게 뚜껑, 모자, 그리고 갑옷, 그 다음에 방패까지 이렇게 착용하면 해골 세트로 해서 세트 효과가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장비가 잘 나오는데 해골 세트 누가 찰까요? 그죠? 아무도 안 차겠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옛날 리니지 때는 정말 요런 것도 진짜 아기자기하게 차고 다녔었어. 정말 그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부럽고, 그때가 다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운 좋아서 이런 거 뽑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뭐 장비 이런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장비를 맞출래. 진짜 막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한 1년 정도를 모았어. 다야를. 그래서 한 30만 다야 정도를 모았어. 우리 여러분들 뭘 할래? 요거 뽑기 해서 요거 뽑을래? 아니면 장비를 조금 약간 방어구 위주로 해서 악세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쫙 다시 할래? 이게 참 갈등이 될 거야, 많이.
솔직히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해서 막 자, 여러 가지 아이템도 뽑고, 이득적인 부분도 많이 챙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텐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 그지 않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로또인 것 같아요. 진짜 저주 캐릭은, 헬레야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캐릭 자체에서. 이거 뽑았는데 안 나와. 한열 번에도 안 나와. 안 되는 캐릭은 안 돼. 근데 잘 되는 캐릭은 한 번에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한번 도전 정도는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암흑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탯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라인들 맨날 싸움하고 다니잖아. 라인들 어디서 사냥하세요? 어디서 사냥해? 저도 이거 라인이었는데, 중립 선언하고 나왔는데 누가 막 투갑해. 그래서 어디서 사냥하세요? 이게 용기에 보면 끝자락이 있는데, 여기는 텔을 해도 텔이 잘안 돼요. 텔 위치를 좀 약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완전 끝이야. 여기 끝자락. 여기 끝이랑 여기 있죠. 지금 마우스 쪽 여기 산봉우리인데 이 끝자락이 그냥 이두 끝자락인데 여기랑 여기 끝자락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템 드랍률이 좀 좋습니다. 다른 데서 사냥하는 것보다 여기서 빨간 거 나올 확률이 높아. 제가 여기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서 흑장 로브 하나씩 한 피스씩 먹었어요. 여기 끝, 여기 끝. 다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끝이랑 여기 끝에 두 곳에서 흑장 로브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흑장 로브. 뭐 솔직히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겠죠. 나올 때는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거기서 사냥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암흑기사 관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지 제가 또 리니지 관련 영상을 올릴 텐데,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총사 캐릭이 나오기 전에 NC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니지와 리니지 M은 별개로 운행할 것이고, 이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쳤었는데, 제가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어요. 그때는 리니지 그 주마다 업데이트 뉴스로 해서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폰트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될것 같아서 영상을 싹다 날렸어요. 그때 제가 한 멘트 거의 한 3개월 전에 미리 멘트를 쳤었죠. 리니지랑 리니지 M이랑 별개로 새로운 캐릭터가 분명히 이번에 업데이트로 해서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규 서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두 개를 얘기했었는데, 얘기하고 나서 바로 총사, 그리고 나서 언제 나올 거라고 예시까지 했었는데, 3개월 뒤에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나왔어. 정말 대단하죠. 제가 솔직히 리니지 1 때부터 플레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리니지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 제가 리니지 관련 영상도 좀 많이 올리도록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응원도 안 해주는 개뿔 내가 올려봤자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몇번 영상 예전에 진짜 그때는 아프리카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거의 뭐 초반 때 돼서 영상 업로드하는데 막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말 속에 버퍼링이 있어, 버퍼링. 막 이러고 막 방송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내가 감기 걸려서 그렇다는지 뭐, 아, 이 새끼 맨날 이거 막 목소리 왜 그래? 아이씨, 막 이러잖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해해줘야죠.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리니지 M 관련 영상 꾸준히 업로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저를 원하시는지, 원하신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진짜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아, 구독하지 마. 그냥 리니지엠 구독하지 말고, 그리고 리니지엠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지 제가 좀 분석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 해줄 텐데, 피드백 자체가 없으면 솔직히 업로드해서 뭐가 좀 그거 한지 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하는 학이었고요. 오늘 한국 기사 관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